에디슨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처음으로 전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단지 상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점진적인 생각과 상상력은 이론이 됐고 그 이론은 이미지가 되어서 결국 현실 세계에 나타난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주 전체에 작용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반대의 법칙이죠. 양극성이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은 반대되는 것이 존재해요. 왼쪽, 오른쪽, 앞, 뒤, 위, 아래, 긍정, 부정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한 번에 하나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신이 어떤 상황에서 더 좋은 점들을 생각하거나 발견할 수 있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없는 것은 없어요. 심지어 주유소로 가던 중 차가 고장이 나더라도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면서 존재하죠. 생각이 에너지가 우리 정신 안으로 흐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볼 때 본인이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잘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패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나만 누릴 수 있는 특혜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바란다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3000번의 시도 끝에 백열 전구를 발명했어요. 이것은 3000번의 실패가 아닌 3000단계의 과정이었죠. 우리는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은 계단을 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통제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죠.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두려움은 의심과 걱정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며 걱정하지 않고 꾸준히 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계속한다면 곧 성공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든 그 무엇이든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좋은 점이 존재합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예상보다 빨리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꼭 있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최악인 줄 알았던 이 상황을 나중에 다행으로 생각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상력만 있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다면 실제로도 그것을 가질 수 있어요. 실업자는 취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취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스스로의 이미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세미나에서 알게 된 한 피부과 의사에게 심상화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듣게 되었죠. 말츠 박사는 피부의 흉터를 치료하는 흉터 전문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제거했을 때나 코를 성형했을 때 환자들에게는 심리적인 변화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향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내면에 자신을 평가하는 이미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셀프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못하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큰 결과가 따르는 일들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죠. 바로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든 대부분 좋은 방향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앉아서 몸의 힘을 풀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며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머릿속에 이미지로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적어보세요. 문장을 완성하고 나면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읽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입 밖으로 말함으로써 매일 그것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사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경이로운 일들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선지자들 모두가 공감했던 것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허황되게 보일 수도 있고 속임수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자주 반복해서 읽는다면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손이 움직임, 기억력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적어서 그것들을 매일 읽으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죽음과 어둠이 꼭 올 필요는 없습니다. 불경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항상 많죠. 저 역시 30년대에 모두 가난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그 당시 수십억을 벌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불행 안에서 행운을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행복은 스스로 선택한 결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의 힘으로 의지를 갖고 행복한 삶을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상상의 힘으로 여러분이 원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에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배울 수 없지만 만약 이것을 배우고 나면 정말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오직 약한 집중력과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이 부족한 것에 의해 대부분이 제한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주의력 부족으로 인해서만 한계를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원어폰 브라운 박사의 말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존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무렵 우주를 발전시킨 아버지인 최고의 권위 있는 과학자 워너 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을 싣고 달에 갔다가 다시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올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박사는 다섯 단어로 대답했어요. 굳건한 의지라고요. 의지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식, 의지, 이성, 상상력, 기억력, 그리고 직관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높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빌 고다드는 여러분은 단지 집중력 결핍에 의해서만 한계를 갖습니다. 라고 말했죠. 원어폰 브라운 박사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온전한 집중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행동하는 의지 말입니다. 의지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계속 상상하고 원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정말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의 힘을 단지 이렇게만 사용해요. 이런 일은 일어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상상력은 정말 위대하고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의 저자 나폴레옹 힐이 말하길 상상력은 세상에서 알려진 것 중 가장 위대하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이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우리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며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말이 됩니다. 그들은 그것이 왜 말이 안 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몇 시간이라도 그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자세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건 나의 결과니까요.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의식과 이해도가 부족하죠.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에 갇힌 채 세상이 우리를 지휘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96%의 인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에 그저 반응만 하고 있죠. 성공이라는 단어는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나이팅게일이 이것을 잘 설명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요. 그는 성공을 가치 있는 생각의 진보적인 실현으로 정의했어요.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을 성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은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가 돈이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분명하죠. 성공을 방해하는 장벽 중 하나는 외부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나를 남들한테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통계를 분석해 보면 96%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40년을 생산적으로 일하지만 돈을 모으지는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반면 4%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자유를 얻습니다. 이 통계를 분석해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남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의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야겠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을 멈춘 다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요?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을 그저 따라만 한다고요? 동물들에겐 그것이 괜찮을지라도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눈에 띄거나 다르게 살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의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가 생각을 했었겠죠. 생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인드로 생각을 끌어들여서 우리 내면에 상상했던 이미지를 그림으로 만들죠. 우리의 상상으로 내면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복제품을 실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만약 스스로를 부유한 사람처럼 여긴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정하고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왜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생각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그런 생각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가 떠오를 때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보일 겁니다. 왜 할 수 없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성공한 멘토를 정해서 그 사람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 보세요. 옆집 아저씨, 삼촌, 부모님, 형제, 옆자리 동료에게는 물어보지 말고요. 그들은 답을 알지 못할 겁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한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들도 부자가 되었겠죠. 여러분은 상상의 힘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치 있는 생각의 창조적인 성취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2차 대전 중 유태인 수용소 생활을 했던 정신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수용소만큼 박해를 받았던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프랭클 박사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훌륭한 책을 통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서 놀라운 의견 일치를 보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할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생각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내면화하여 합쳐서 아름다운 생각들을 만들 수도 있죠. 또 우리는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든 생각들은 우리가 잊게 되는 진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게 되는 진동은 우리에게 끌려오는 에너지를 결정하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파괴되거나 새롭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모든 것이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이폰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개인이 마음속으로 즐겁게 생각하는 일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으며 전화를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떠오를 때까지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렸던 것입니다. 전화기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죠. 아무것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학, 모든 신학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생성되거나 파괴된 것이 아닌 이미 모든 것은 존재합니다. 비물리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눈을 통해 볼 수 없는 세계를 다뤄보세요. 정신적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어요. 상상력을 발휘하여 원하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봐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특정 주파수로 바꿀 것이고 여러분은 주파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이미 그것과 함께 있는 자신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원하는 것 또한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무의식이 될 때까지 계속 생각하세요. 그것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이미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것이 물리적 형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루고 싶은 생각을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원하는 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재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느낌은 우리가 위치한 진동을 의식적으로 지각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우리의 의식에 심을 때 감각적으로 그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잠재의식은 그저 받아들이고 키울 뿐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심긴 생각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나죠. 우리는 수많은 강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어울리고 싶은지 쓰고 나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세한 구석까지 모두 써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끝내곤 해요. 그러나 상상과 판단이라는 능력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냈어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난 후 쓰고 또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입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자신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본 순간,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이 이룬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러분이 목표에 집중한다면 부정적인 환경일지라도 생각의 힘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죠. 무지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들을 필요도 없으며 그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스스로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목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습관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말해보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혼잣말을 멈춰야 합니다. 바꿔야 하는 거죠. 멈춰서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내면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좋지 않은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힘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에게만 있어요. 오직 스스로만이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쁜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을 멈추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가 스스로 제약한 것 외에는 그 어떤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제동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거죠. 모든 건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유일한 한계라면 우리가 제안한 스스로의 마음뿐입니다. 마음에 관하여 올바르게 공부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배워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이라면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하고 싶은 걸 하는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 우리가 하는 생각에 달려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마음에 그린 다음 그걸 실제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읽기 전에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한 멘토를 만나기 전에 저도 꿈을 꿨었어요. 멋진 차를 꿈꾸고 멋진 여행, 멋진 옷을 꿈꿨었죠. 하지만 그것들은 한순간이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런 꿈들을 상상하면 난 할 수 없을 거야 라며 바로 거부하곤 했었어요. 난 할 수 없어. 난 가질 수 없을 거야. 난 그렇게 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중독됐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었고요. 저는 요즘 긍정의 힘이란 책을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며 진지하게 공부한 지 약 6주가 됩니다. 똑같은 문장을 매일 반복해서 읽다 보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식이란 그렇게 발전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직 필요한 건 의식입니다. 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인생의 목적은 이런 정신적 힘과 우리가 하나라는 진리를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힘에 갇혀 있죠. 여전히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만든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린아이일 때 유전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받은 영향에 의해 타인의 생각을 스스로 방치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건강, 부,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죠. 우리는 그런 패러다임을 멈춰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목표를 갖는데요. 그들은 자동차를 사기 위한 목표를 세우죠. 자동차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방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새 차를 종종 구입하죠. 차를 사는 방법을 알지만 차를 산다는 목표만을 진정한 삶이 목표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목표는 충분히 높아서 나를 설레게도 하는 동시에 두렵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니 그것에 대해 권한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생각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죠. 종교 지도자와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왔지만 아직 우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생각은 인간이 소유한 능력 중 최상의 탁월한 기능이란 사실을요. 에너지는 우리를 통과해서 흐르고 있죠. 이 에너지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사진으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순수한 영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에너지에는 방향이 없죠. 에너지가 의식으로 흘러 들어가면 우리 생각을 통하여 에너지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불행히도 대다수가 같은 것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난 그만큼의 돈을 벌려면 한 달은 걸릴 거야. 그렇게 하는 건 그건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멈추는 대신 난 더 빠르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다음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 만에 그만큼 더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방법을 알아내야 하는 거죠. 전 예전에 벌었던 1년치의 돈보다 더 많은 수입을 1시간 만에 벌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지능이지만 변한 건 단지 의식뿐이죠. 여러분이 의식이 변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의식이 바뀌면 여러분의 진동이 바뀌는 거죠. 우주의 진동 법칙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진동의 바다에 살고 있죠.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거대한 분자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진동을 합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 정지된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면 생각으로 우리가 일으키는 진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진동을, 좋은 생각은 좋은 진동을 일으키죠. 여러분이 어떤 주파수든지 어떤 진동에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은 2차 법칙입니다. 제1원칙은 진동이 법칙이며 여러분의 진동을 통제할 수 있어요. 좋은 진동을 일으키면 좋은 것만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원하는 주파수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돈을 버는 것은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단순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바닥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죠. 저는 그 당시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땐 더 많은 다른 사무실을 청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여겼었죠. 그래서 저는 너무 열심히 일을 했고 그때 거리에서 기절했었습니다. 길 위에서 쓰러졌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무척 두려웠었죠. 저는 병원에 가진 않았지만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전 지금 내 인생에 있어 뭔가 옳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결국엔 쓰러지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때 전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던 거죠. 만약 근면과 정직이 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을 집어치우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막대한 부를 이룬 부자들은 결코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엄청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확실한 원칙이 적용으로부터 온 시장 수요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기회나 운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요를 채울 확실한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법칙이란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더 가지려고 하겠다는 생각은 잊어버리세요. 그때부터 전 청소하는 일을 그만두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했죠.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은 청소부를 고용했었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삶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의 문제인데 바로 무지입니다. 그들은 무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들을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꼭 그렇게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자로 태어났으며 부에 대한 잠재력이 풍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채무 상환 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부의 번영과 풍요로움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재정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재정적인 목표를 향해 일해야 하며 현재 여러분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자는 내내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쓸 수 있는 돈보다 실제로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우리가 벌 수 있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보다 이미 더 많은 부를 축적한 진짜 부자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곤 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알았더라면 돈을 더 벌고 있었겠죠.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모르는 것을 집단이 알 거라고 믿지 않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미나에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세미나로부터 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에 대해 이미 이룬 멘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부모님 또는 할머니가 갖고 있는 습관이나 많은 닮은 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왜 항상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명함 맨 아래에 뛰어난 학위를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학교 교육조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벌고 거대한 빌딩과 조직을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런 질문만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을 듣고 뭔가 좋은 팁을 찾고 깨닫길 바랄게요.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을 듣게 된다면 분명 무엇인가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으로 설명할게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든 통제를 합니다. 마음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죠.
우리는 신체와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패러다임으로 불리는 것에 의해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패러다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패러다임이란 수없이 많은 다양한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게 하는 관념이며 여러분이 잠재의식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적인 무의식적 행동들은 우리의 결과를 낳죠. 우리가 가진 습관적인 행동은 어떤 반응을 유발하고 우리가 행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황, 환경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닮은 이유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외부 세계에 맞춰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뉴저지에서 영어를 쓰는 로만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나서 중국 어딘가에 가서 살게 된다면 아마도 영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고 그들은 불교도이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자라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될 것이고 영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말도 영어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어린아이일 때 프로그래밍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환경적으로도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 심리적인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마음이라 불리는 것을 발전시키며 성장하죠. 이 의식적인 마음은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만질 수 있는 감정적인 요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지적인 요소라고 부릅니다. 지각, 직관, 의지, 이성, 상상력. 이 모든 놀라운 도구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 속에 흐르는 어떤 힘이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패러다임을 조화롭게 통제하고 갖고 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 또한 바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하려는 의지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처음에 어떤 행동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려면 오래된 습관을 깨뜨려야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집중하면서 습관을 바꿔야 하는 거죠. 행동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목표를 달성하려면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패러다임이란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게 새겨진 습관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결심하고 목표를 정할 때 그 목표는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받죠. 패러다임은 국가, 집단, 문화, 개인에게 모두 존재하며 뿌리 깊게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우리를 정말로 조종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이상한 점은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코드는 우리가 코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쓴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의 90%가 넘는 확률로 완전히 무지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프로그램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아주 바꾸기 힘든 거죠. 컴퓨터에서 꺼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 진실되게 고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패러다임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인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로 인간이 프로그램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한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자신이 받았던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반복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우리의 DNA에 설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숟가락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뛰는지 등 그 방법은 반복입니다. 끈기 있고 지속적이며 일정한 간격을 둔 반복이죠.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걸 위해선 엄청난 이해가 필요해요. 많은 단련도 필요하죠. 그렇기에 소수의 사람만이 변화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모두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은 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움직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교육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체계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단 한 번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를 공부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책을 쓰는 사람들도 많죠. 진정한 본인 스스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비밀은 본인 분야에 탁월한 결과를 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80%의 교육자들은 본인이 교육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이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해본 적이 없다면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아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수년 동안 회사가 월급을 주는 방식은 학력에 따라 그들의 지식에 기반해서입니다. 하지만 학력은 그들의 지식을 전혀 의미하지 않죠.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전 아주 행운이었어요. 저를 처음 도와준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나폴레온 힐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라는 책을 알려줬죠. 그는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내가 하는 말을 확실하게 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어떤 거라도 갖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었죠. 그때 전 그 말은 믿지 않았지만 그가 그걸 믿는다는 것은 믿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말을 믿기 전에 그 말을 한 사람이 결과를 먼저 봤어요. 이것은 저에게 인생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게 정말 제가 했던 행동이죠. 그렇게 저는 지난 60년 동안 배울 만한 5명 정도의 멘토를 따랐어요. 지난 60년 동안 그들을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따르기에 적절한 원칙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가 전해준 책이 낡아서 표지가 너덜거릴 정도까지 계속 읽고 있어요. 읽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매일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짐을 1961년 10월 21일에 했습니다. 시작 후 계속 읽고 있어요. 얼 나이팅게일에게 배운 것이 있죠. 얼 나이팅게일도 책을 책상 위에 뒀었는데 1996년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와 몇 시간을 보낸 후 질문했습니다. 책상 위에 저건 뭐예요? 라고요. 그건 책을 편 채로 고정해주는 책 홀더라네 라고 그는 대답하더군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이 페이지를 읽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대답했죠. 그는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외우는지가 성공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과 지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배운 것은 같은 것을 계속 읽는다면 이해하기 시작하며 이해한 것을 적용하기 시작할 거라는 점입니다. 저는 얼 나이팅게일이 말을 듣고 바로 책 홀더를 찾기 시작했었죠. 핵심같이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오래전 깨달은 것은 정말로 배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읽은 것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거죠. 실전에 적용해서 증명한다면 그곳에 결과가 있을 거예요. 결과가 별로라면 진정으로 배워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은 결과를 바꿔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과를 보며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했는지 알 수 있어요. 계속 읽는 것이 방법입니다. 반복하는 것이 독서의 첫 번째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램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복에 의해서요. 처음에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엄마와 아빠의 DNA가 합쳐져 우리의 핵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0일 후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 후 주변 환경에 의해 계속 프로그램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본다면 어렵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세대째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그걸 끊기 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걸 끊으려면 많은 힘과 고통과 비난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변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패러다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 후에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노력해야 하는 거죠. 자신이 패러다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는지 알기 위해서요. 자신이 패러다임을 인지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유일한 길은 자신의 성과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본인이 행동 패턴, 자신이 생각 패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지,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는지요. 우리의 행동은 엄청나게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이란 무의식 속에 고착된 수많은 개념들이며 거의 모든 습관적인 행동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행동들은 습관적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은 패러다임에 의해 통제되죠. 하지만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너 왜 이걸 하고 있어? 라고 물으며 결과를 내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그걸 심지어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혹은 뒤로 물러서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생각이란 걸 한다면 똑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 오늘날이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삶이 조종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말이죠. 확실한 건 우리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부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반복뿐이에요. 반복만이 우리의 믿음과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패러다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경주를 뛸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수없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출발점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저는 어렸을 적 똑똑하지도 않았고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마침내 깨달았죠.
돈을 버는 것과 지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이 세상에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지만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반면 엄청나게 똑똑하고 학위도 있는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이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마음은 우주 만물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마음은 창조의 힘이며 인간 자체가 마음입니다. 인간은 생각이라는 도구로 의도한 것을 창조해내며 천 개의 기쁨과 슬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 생각은 외부로 발현되며 현실은 우리가 한 생각의 반영이에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체 안에 사는 지능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일치시킬 건지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 감정, 행동이 합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 감정, 행동이 다 따로 표현됩니다. 내면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멘토가 어느 날 텍사스의 플리트 의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의사는 통합적 건강과 치유에 대해 심취했고 사람을 전체적으로 치유하길 원했었죠.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람의 신체를 치유할 때 증상을 치료할 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치유하지를 않는다고 말했어요. 재무 상태를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산의 변화를 주고 싶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하지를 않아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소득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소득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을 변화시키려면 내면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꿔야 하는 거죠. 몸이 병과 마찬가지로 소득도 내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소득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물질이 아닌 활동입니다. 대부분은 마음을 말할 때 뇌를 떠올리죠. 손톱이 마음이 아닌 것처럼 뇌도 마음이 아닙니다. 뇌는 단지 전자를 교환하는 장치예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면 몸 전체나 일부의 진동수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뇌세포를 활성화시킨다면 진동이 변화하게 되고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도 바뀌는 거죠. 뇌는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마음은 활동이고 몸은 그 활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대해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 바뀔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득, 건강, 행복, 인간관계까지 다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몸은 마음이 도구예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의식과 무의식은 상당히 다르게 작동하죠. 여러분의 의식은 오감이라는 안테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감이라는 안테나를 통해 외부 정보가 의식으로 입력되는 거죠. 우리는 오감을 따릅니다. 지금도 오감을 통해 여러분의 의식에 저희 생각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외부로부터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생각이라 부르지만 그건 생각이 아닌 두뇌의 활동입니다. 얼 나이팅게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말한다면 모두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할 말을 잃을 것이라고요. 의식은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죠. 에너지가 의식으로 흘러들어 여러분을 통과합니다. 의식으로 에너지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의식은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거부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는 모든 것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따라서 의식에서 시각화하여 무의식으로 각인시키면 그것들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움직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지를 그려낼 능력이 있고 그 이미지를 무의식에 심으면 그 생각이 외부로 표현되어 실제의 결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책을 읽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무의식에 각인시킵니다. 무의식을 감성적인 마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감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떠올리며 감정과 연관짓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인드에 무의식이 프로그램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프로그램 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모순이 있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일을 상상하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 빚에 허덕이곤 하죠. 그러면 우린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의 잘못된 무의식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의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요. 의식은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무의식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은 받아들이기만 할 뿐 진짜와 상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 경이로운 원리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생각으로 상상한 후 무의식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입니다.